미개봉 제품은 막 82만 원 꽝 튀겨놓은 게 최초 리뷰인데 이런 부분들 다 움직여요. 그 선택은 옳았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어떤 피규어 해볼 거냐? 아이언맨 피규어고요. 아이언맨 피규어 중에서도 아이언맨의 시작, 아니죠, MCU의 첫 시작을 알렸던 그 수트, 아이언맨 마크 1 되겠습니다. 아, 이거 구하느라고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. 제가 생색을 좀 낼게요. 이상훈 TV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 2개월. 옛날에 군대를 갔다 와도 한 번 더 갔다 왔을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모으는 주력 12인치 스케일로는 보여드리지 않았었습니다. 왜냐? 없으니까. 못 사가지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정말 구하는데 애먹었는데, 오래 기다리셨던 것만큼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?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차츰차츰 올려서 6분의 1 스케일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렸었는데 마크1 핫토이의 6분의 1 스케일의 미니어처 버전 마그네틱입니다. 이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, 제가 이것도 모았거든요.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크1에 요거를 제가 실제로 샀어요. 중고장터에서 어렵게 샀고. 아, 이거 아니다. 이거 1.0이구나.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1.0 버전, 요게 2.0인데 저는 퀄리티가 더 좋은 2.0 버전을 구입을 했습니다. 1.0은 요런 식으로 생겼고 2.0은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따 보여주면 될 텐데 왜 박스를 먼저 미니어처로 보여주냐고요? 박스 없는 제품을 구했습니다. 중고장터에 아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개봉 제품은 막 82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박스가 조금 많이 훼손돼 있는 제품을 40만 원 중반대에 구했습니다. 살짝의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복습 차원에서 작은 녀석들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메타코레입니다.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조그만하지만 될 건 다 됩니다. 머리도 움직여지고 허리가 움직여지고 상체, 팔, 관절 요 정도는 최소한 움직임이 좀 있고요. 뒷부분도 작은 것 치고는 잘 돼 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 다이캐스트예요. 나름 쎄땡이고 상체는 플라스틱 느낌인데 하체가 다이캐스트예요. 하나 이렇게 뒀을 때 블링블링한 느낌도 있고 생각보다 꽤나 퀄리티가 괜찮은 녀석이었습니다. 가격대는 9,900원. 할인점에서 사거나 인터넷으로 하면 8,000원대에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.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발매했던 핫토이에서 나온 미니어처 버전입니다. 스케일이 조금 더 크고 아주 살짝 크다고 보면 되고 비율이 좀 긴 느낌인데 요 녀석을 왜 제가 홀오브 아머에 넣었냐면 일체형이에요. 홀오브 아머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녀석이고 요거도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가 나와 있습니다. 전 다 구입을 했고 나중에 홀오브 아머 특집 할 때 싹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했을 때 살짝 머리 하나 더 있는 느낌인데 색깔 자체는 요 녀석이 훨씬 더 고급스럽긴 한데 AFP4 요런 디테일들이 있는 반면에 요 녀석은 그런 게 없습니다. 다이캐스트가 좀 아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뒤에 좀 궁금한데 안 떼지니까 둘 다 똑같이 불은 안 들어오지만 왠지 핫토이라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피규어 자체에는 불이 안 들어오지만 오늘 누르면 홀 오브 아머에는 사이드 위에 아래쪽에 불이 들어옵니다. 가격대가 7개 풀세트에 한 28만 원 정도니까 개당 한 4만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진 느낌이거든요. 다이캐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요 녀석이 가성비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비교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아이언맨 마크1은 바로 SD 버전들 되겠습니다. 요 녀석은 키즈로직 제품을 쭉 나열해서 살펴볼 때 보여드렸던 녀석입니다. 아이언맨 마크1의 이렇게 SD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저도 이거 갖고 있는 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을 잘 해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가슴에 이때부터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라이트 버튼이에요. 이거 라이트를 눌러주면 가슴에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굉장히 약하죠?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. 지금 라이트가 거의 뭐 육안으로 많이 안 보이는데 라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 녀석으로 연결이 돼서 불이 더 밝게 들어올 텐데 요 녀석은 한 2만 원대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요걸 조금 뻥 튀겨놓은 게 비스트 킹덤의 에그어택 액션 시리즈의 마크1입니다. 같은 회사예요. 비스트 킹덤의 키즈로직 시리즈, 에그어택 액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키즈로직에 비해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. 관절도 움직여지고 무릎 관절까지도 가동이 되는 엄청난 녀석.
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굉장히 귀엽고요. 고개도 움직임도 아주 훌륭하게 허리는 이 정도 움직여집니다. 관절들이 조금 더 나왔다 들어왔다를 해줄 수가 있고요. 마크 1 자체는 라이트가 눈에는 들어오지 않잖아요. 가슴에만 들어오는데 복잡한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중에서 용기를 누르는 장치입니다.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가슴에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가격대가 10만 원 중후반대로 기억을 합니다. 살려야 될 부분들은 다 살려놨고요. 양쪽에 화염방사기 느낌의 그 불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불 루즈도 들어있어요. 스탠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 토니 스타크의 이런 턱 수염이 사실 지금 보입니다. 보일 듯말 듯 하시죠? 턱이랑 턱 수염에 살짝 코까지 돼 있어요. 근데 이 위쪽으로는 처리를 안 한 것 같아서 따로 열어보진 않고 열리지도 않습니다. 조그만한 녀석들 이제 벌써 4개 보여드렸고 SD 버전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8등 신의 피규어 두 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. 킹아츠 제품이고 요거는 해즈브로의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. 예전에 리뷰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.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그 사복과 함께 세트로 들어있는 녀석인데요. 얼굴이 작고 다리가 굉장히 긴 진짜 서구식으로 표현을 해준 마블 레전드의 마크 1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이언맨 마크 1은 허리도 좀 더 두껍고 둔한 게 매력인데 날렵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고 앞에 있는 이런 프린팅은 살려뒀고 뒤에 스타크나 이런 프린팅들은 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. 갖고 노는 제품답게 총알을 하나 넣어서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고관절은 많이 움직이는데 무릎 관절 부분들은 크게 가동은 안 되고요. 주관절도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격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대부분 이 녀석은 한 3만 원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킹아츠 제품이고요. 가격대는 20만 원 후반대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적이 없습니다. 최초 리뷰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. 킹아츠의 아이언맨들이 묵직하면서 멋있는 제품도 있는 반면에 좀 굉장히 좀 조악한 애들도 있거든요. 마크 1은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. 안쪽에 이런 부분들 디테일들 다 좀 잘 살려놨고요. 전선 부분들까지도 표현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마스크가 열려서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드러나진 않습니다. 움직임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무릎 관절은 그래도 한 90도 가까이는 구부려지는데 영화상에서도 사실 이 마크 1 자체가 하늘을 살짝 날기는 하지만 굉장히 굼뜨고 둔한 녀석이잖아요. 그렇게 가동 범위가 넓지는 않다. 애써 레드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킹아츠의 하이라이트는 이 뒷부분입니다. 뒤를 봤을 때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 이렇게 선이 안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줬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거 킹아츠 9분의 1 스케일 중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녀석이 하이클래스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만족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진짜 막 열릴 것 같이 생겼어요. 누르는 장치들은 없고요. 요거를 열었을 때 건전지가 있고 요거를 켜주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거도 자석으로 해서 쏙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인센이 진짜 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어질 정도의 퀄리티. 그리고 이 아크릴터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은 페퍼포츠에게 줬다가 다시 선물로 받은 토니가 가슴이 따뜻하다는 증거. 그 아크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엉덩이 이런 보호대들도 이런 부분들 다 움직여요. 움직여질만하다고 싶은 거는 다 움직여집니다. 이것도 막 돌아가면 진짜 와 너무 멋있겠지만 장식이라는 거. 킹아츠 9분의 1 스케일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의 마크 1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일단 크기 자체가 압도가 되죠. 킹아츠와 핫토이와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킹아츠만 봤을 때는 와 진짜 멋있다 하다가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장난감스러워지는 그런 마법이 또 펼쳐집니다. 심영섭님 집에 갔을 때 마크 1이 호러브 아머에 들어있는 걸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육중하고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터 매복을 하다가 구입을 했습니다. 애석하게도 가슴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마크 1 2.0 버전을 업어왔습니다. 베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 땅에 박혀있던
있던 미사일, 이게 제리코 미사일이었나요? 제리코 미사일을 테러리스트들이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. 그 재료들을 갖고 와서 만든 게 이제 이 마크1인데 이런 부품 잔해들을 디오라마 베이스로 표현을 해줬고 탄약통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조금 예전 제품들이기 때문에 예전 방식의 스탠드를 고수를 하고 있고요. 가동이 이거 가동을 조금 덜 시킬게요. 박스가 훼손된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서도 안 들었더라고요. 이 정도 마찬가지로 90도로 구부려지고 어깨 관절은 네 거의 움직이지 않네요. 이쪽은 거의 90도 가까이, 이쪽은 많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. 한 3, 40도 정도만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마크1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른쪽 왼쪽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. 발도 다 다르게 생겼고 뒤에도 역시 다 다르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 허리 움직임도 이렇게 움직여질 때 이런 쪽에 가슴도 들릴 것 같은 느낌을 주고는 있어요. 근데 실제로는 들면 안 되겠죠. 역시 핫토이답게 뒤에 이 디테일만 봐도 배부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진짜 디테일한 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킹아츠는 이렇게 열었잖아요. 자석으로. 이거는 이 녀석이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을 살짝 돌린 다음에 빼주면 진짜 연료통에서 뭐 꺼내듯이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런 체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겨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들 실제로 이렇게 약간 고무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엄청나게 이렇게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. 선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들 킹아츠도 뒤지지는 않아요. 엉덩이에 이런 프린트까지도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조금 다른 거라면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열린다는 점 열어주면요. 이렇게 쉽지 않은 앞머리 내린 헤드들 메카 테스트 1에서는 또 이렇게 앞머리 내린 게 있었는데 1.0 제가 실물로 보지는 못했지만 헤드 퀄리티가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2.0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옳았다. 여기에 루즈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있습니다. 손 파츠가 한 쌍씩 더 들었습니다. 총 두 쌍이 들은 건데 이렇게 주먹 쥔 손이 한 쌍이 들었고 펼친 손이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. 불 뿜는 거 할 때는 주먹 쥔 손으로 하면 좋겠죠. 불꽃 루즈도 굉장히 크게 들어있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하나밖에 안 들었습니다. 원래 하나만 하나요? My turn. 주먹 쥔 손을 바꿔 껴주고 여기에 와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. 왜 이렇게 갑자기 땀이 나냐. 무서워. 예. 연식이 좀 된 제품이어서 부서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스톱모션 이런 거 작업하다가 손목 핀도 막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거든요. 오. 들어갔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제가 겁쟁이여서 그런지 어깨 관절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느낌 정도 불을 뿜는 걸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가슴에는 라이트가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아쉽긴 한데 원래는 가슴에 스위치 버튼은 이겁니다. 이거를 눌러주면 들어와야 되는데 사망하셨습니다. 팔에는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라이트를 저 이거는 몰랐어요. 여기 열어보면 미사일도 하나 들었습니다. 개폐 기능이 되어 있네요. 오, 이런 거 좋고 발사할 수 있는 이런 발사 장치들 버튼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선 자체가 겨드랑이부터 내려와서 불을 뿜는 듯한 느낌의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선들이 이렇게 감겨있는 부분들 아래쪽에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들 아크릴터까지도 표현은 너무나 멋있고요. 진짜 하나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. 특히 막 이런 부분들의 이런 까진 부분들도 표현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되어 있고 아이언맨 마크1은 포징해놓는 것도 되게 멋있는데 홀 오브 아머에만 넣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언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두 채를 사야 되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재발매가 언젠가는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맨 마크1 제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크기별로 또 가격대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고요. 또 조금 욕심을 내자면 9분의 1, 6분의 1 스케일뿐만 아니라 4분의 1 스케일의 아이언맨 마크1도 있어요. 예전에 나왔었는데 킹아츠의 파워차저 스태츄도 사실은 좀 탐이 나긴 했었지만 6분의 1 스케일의 핫토이 마크1을 구했다라는 거 거기에 조금 만족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아주 신박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